거칠게 먹어라. 전복현미 누룽지탕을 만들어 보고 직접 이제 시식까지 해봤는데요. 두 번째 비법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자. 매운맛으로 면역력을 높여라. 아, 매콤한 음식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매운맛이 면역력을 높여주는군요. 네, 실제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이런 매운 음식이 아니라요. 잘 생각했어요. 매운맛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즐겨라입니다. 이 매운맛 성분은 주로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양파, 마늘, 생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양파, 마늘에는 매운맛을 내는 이 독특한 향이죠. 알리신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리신의 주된 기능이 살균작용, 항균작용입니다. 특히 마늘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생제죠. 페니실린보다도 더 강한 항생제다 랄 정도로 항균 기능이 뛰어나서요. 인체의 면역력도 높이고 또 저항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양파에는 알리신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여기에 항염증작용도 있고요. 피 속의 중성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도 예방이 됩니다. 옛날 중 음식들을 많이 드실 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 그때 양파를 같이 드셔주면은 이런 그 살이 찌지 않고 또 이런 그 음식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음식 먹을 때 양파를 많이 먹으라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엔 뭘 또 그 지금 부산하게 준비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매운맛인가요? 저는 그냥 냄새만 맡는 건가요? 우리 막 지금 준비하는 거 느끼셨어요? 엄청 조용히 움직였는데. 뭔가 매운 거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매운맛과 함께 동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양배추, 돼지말이, 두부말이 했습니다. 자, 어떤 재료 일단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요즘 양배추 제철이잖아요. 날이 더워질수록 우리 수분이 많은 양배추를 먹어야 되는데 양배추는 살짝 데쳤고요. 돼지고기 간 거, 그리고 다 짜투리 채소들. 당근, 양파, 대파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배추 안에 들어갈 돼지고기, 두부, 소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 두부도 사실 집에서 으깰 때 도마에 으깨거나 뭐 손으로 으키시면 도마가 많이 너저분해지잖아요. 맞아요. 깔끔하게 으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뭐죠? 짠! 비닐봉투! 이 필적이 여기다 넣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밀가루 묻히는 건 해봤어요. 맞아요. 두부도 비닐 안에다가 쏙 넣어주시고. 왜 이 생각을 못한 거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어머! 손도 깨끗하고. 눌러서? 네. 어머! 어머나. 저렇게 으깨는구나. 이야! 이거는 식당 보조가 필요 없는데요? 주방 보조가. 그냥 되네요. 다 으깨져 있죠? 네. 네, 너무 쉽게 으깰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난 너무 신기해. 장갑을 이렇게 만드셨네. 이게 한 세트씩 이렇게 넣으면 네, 편해가지고. 이야. 자, 이래서 두부가 그냥 깨끗하게 으깨졌네요. 도마도 깨끗하고 칼도 깨끗하고. 맞아요. 세척할 수도 세척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 막 도마하고 칼은 그러니까. 난리 나거든요. 그럼 몇 번씩 도마 닦아야 돼가지고. 네, 그럼 이제 바로 팬에 볶아볼게요. 네. 볶으면서 수분을 날리시는군요. 네, 두부는 생각보다 수분이 많은 재료예요. 네. 그래서 좀 약불에서 오래 볶아주시는 게 좋은데 그 전에 이제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야겠죠. 네. 참기름을 살짝 참기름. 깨고. 네. 참기름으로 볶는군요. 네. 돼지고기에서도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식용유로 하셔도 되는데 이 안에 좀 담백한 맛을 위해서는 참기름 볶아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참기름. 또 뭐가 자, 필요하십니까? 뭐, 네. 말씀하세요. 제가 날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다 해드려요. 볶아주시고. 네, 제가 볶고 있을까요? 그러면 전 쌈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볶고 이쪽에다 넣으세요. 네, 네, 네. 제가 볶을게요, 그러면. 네, 잠시만요. 네. 네. 아우, 참기름 냄새 너무 좋다. 뭐, 참기름에 돼지고기를 볶는다는 거는 거의 천국의 향입니다. 처음 들어본 겁니다, 저는 지금.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어졌으면, 이제 양파. 네. 그 다음에 대파. 여기다 넣어가지고 미리 안 저기 하고도 색깔이 갑자기 예뻐졌어요. 진짜 여기 아까 으깨놨던 두부 두부도 좀 넣어줄게요. 이제 두부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수분을 날리는구나. 고기는 익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김치 짜서 넣으면 만두 쌀 수 있는데. 오 맞아요. 당면과 두부 맞아요. 김치만 있으면 언제 못하겠습니까.
항상 이런 채소나 고기류, 두부류를 볶으실 때에는 네, 간을 하시면서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래야 골고루 볶으면서 간이 골고루 배겠죠. 그래서 소금, 후추. 역시 내공이 보이시는데요, 부모님들. 그래? 아니, 나 지금 뭐 하나, 이게 탈로 날까봐. 간장도 넣어주세요. 탈로 날까봐 걱정했는데. 와, 저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이 볶으실 동안에 네. 같이 곁들이 쌈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쌈장 재료는 집에 있는 된장, 고추장, 그리고 견과류 남아있는 거 많잖아요. 그것만 네. 있으시면 돼요. 대신에 우리 오늘 마늘, 매운 쌈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마늘을 넣어줄 거예요. 마늘. 네, 마늘. 들어가는군요. 네. 쌈장에다 마늘을 네. 넣는구나. 마늘을 그냥 넣지 않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불을 켤까요? 네. 기름은 안 둘러도 되나요? 기름도 역시 참기름. 아, 참기름. 참기름. 살짝 두르고. 마늘을 칼로 다지시는 것보다 이렇게 칼등으로 저며주시면. 아, 요 정도만 드셔도 돼요? 그러시면 네. 훨씬 향도 좋고 매운맛도 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것도 볶나요, 선생님? 네, 이것도 한번 볶아주세요. 네. 자, 이거 볶으면서 또 뭘 하면, 뭘 넣으면 좋을까요? 마늘이 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네. 견과류도 같이 볶아주세요. 견과류는 아무거나 해도 되나? 네, 견과류는 집에 있는 견과류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피칸하고 캐슈넛 준비했어요. 그렇게 한 입 크기 안 잘게 좀 썰어주신 다음에 마늘과 이렇게 볶아주세요. 견과류를 볶는 이유는요. 견과류 한번 볶게 되면 좀 이렇게 날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제거가 돼요. 우리 두 분이서 다 하시는 말만 하십시오. 저희가 다 돕겠습니다. 요거 넣고 더 넣을 건 없나요, 지금? 네, 간단해요. 그것만 볶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 고추장. 네. 그리고 마늘을 익혀서 넣으니까 그 마늘 단향이 또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달고 맵지도 않고 맞아요. 그 마늘의 매운맛도 없고. 여기에 네. 볶아준 마늘하고 견과류를 넣어줄 거예요. 사실 마늘은 조금 더 노릇하게 익혀주셔도 되고요. 네. 뭐 생마늘도 먹을 수 있으니까 같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참 제가 아나운서다 보니까 카메라가 까매지면은 뭘 눌러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까매졌어요. 새까매졌어요. 까매졌어요. 근데 이 쌈장이 네. 그냥 섞기에는 너무 되잖아요. 여기에도 저만의 팁이 하나 있어요. 자, 제가 그래? 그러면 이렇게 들고 자, 선생님 여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도록. 이렇게 섞으면 너무 쌈장이 돼요. 네. 자, 그럼 제가 섞고 있을게요. 네. 잘 안 돼요. 그럴 때. 자, 탄산수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 탄산수가 들어가면 된장이나 고추장도 잘 섞이고 재료들도 고루고루 섞이기 때문에 살짝 먹다 남은 탄산수 같은 거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양도 해서? 많이 늘어났죠? 네, 맞아요. 탄산수 넣는 것도 생각도 못했네. 자, 이번에는 오, 이제 좋아요. 여기 쌈장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네. 양배추 잎은 이렇게 데쳐놨는데요. 네. 자, 두부소는 살짝 이렇게 먼저 볶아서 식혀놨어요. 양배추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싸고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주방에서 하지 말자 내가 맨날 부르짖죠. 배에 들어가면 똑같아. 그냥 따로따로 먹어. 나는 한 시간 넘게 했는데 먹는데 2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잖아. 쌈을 먼저 덮어주신 다음에 옆에를 이렇게 여물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돌돌돌 말아주시고 쉽네. 앞으로는 해줘야 되겠네. 뭐 나들이 갈 때나 요즘 뭐 집에서도 요 소풍 분위기 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네. 제가 만든 거를 반 잘라볼게요. 네. 이야, 이런 거 예쁘게 됐어요. 이게 훨씬 만두 싸는 것보다 당연히 건강하겠죠. 그쵸? 만두피보다는. 너무 건강한 음식 같이 보이고. 다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다가 먹을 적에는? 먹을 때는 쌈장을 곁들여서 드시면 돼요. 쌈장을 찍어서 먹으면 되는군요. 아까 우리가 마늘 쌈장 있죠? 그거를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배추, 돼지고기, 두부마리와 마늘 쌈장, 매운맛으로 면역력을 살리기 위한 장수 밥상 두 번째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장수 밥상 세 번째 비법을 또 알아볼까요? 어떤 건가요?
거칠게 먹어라, 매운맛으로 면역력을 높여라 이에서 세 번째,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을 사수해라. 아, 장수하려면 장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군요. 예, 매우 중요하죠. 장은 대표적인 그 소화기관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소화해서 영양소도 흡수하기도 하지만은 면역 기능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에 한 70%가 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이럴 때 그 발효식품을 드시게 되면은 소화도 잘 되고 이런 면역 기능과 면역 세포들과 좋은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롭습니다. 면역 강화, 또 그 건강한 영양소, 또 장수 밥상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 특히 발효식품을 골고루 먹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장수 밥상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시느라고. 아니, 근데 해보니까 네.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네.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사든 맛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맛있게 간단히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반갑네요. 네. 네네. 여러분도 되게 해보셨으면 선생님.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네.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신 점 어떤 게 질문이 들어왔는지 한번 또 볼까요? 소식하면 영양제를 추가로 챙겨 먹어야 하나요? 이거는 어느 분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그 우리 소식을 제대로만 하시면은 사실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요즘 영양제 과다가 문제지 적게 드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어느 한 음식으로만 소식을 하신다 그러면은 영양제는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소식을 제대로 하면 영양제를 안 먹고도 소식을 할 수가 있다. 네. 우리가 소식을 하기로 했는데 골고루 잘 챙겨 먹기로 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싹보리 분말 그리고 물 한 컵 마시고 있습니다. 새싹보리와 함께 먹으면 하루 대사 활동이 조금 규칙적으로 되더라고요. 아,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네. 네, 뭐 물 드시는 게 좋다고 해서 일어나서 그런 실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아침에 물 한 잔 드시는 거는 밤 사이에 우리 위장에 고여있던 위산을 싹 씻겨내려가기 때문에 속쓰림도 예방이 되고요. 또 아침 음식을 위장에서 준비하도록 하기 때문에 물 한 잔 드시는 거 좋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장수 식습관 99세까지 이제 팔팔하게 네.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건강 걱정 없는 설거지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물이 있는데요. 키친타월, 가제수건, 그리고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준비하시고 TV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